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14번은 지금까지 잘하셨기 때문에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은 결정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지정도면 고시 한 날이지 결정 고시 한 날 아닙니다. 고시 앞에는 항상 지정도면 고시 한 날.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결정 고시한 날부터 3월 내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제발 신고는 방금 보셨는데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구역 보셨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결정 고시가 되었다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냥 공사 계속하는 것이지 신고 허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신고 필요한 것은 오직 뭐만?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만. 3번입니다. 특광시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작성한 자는 이반권자, 특광시군 이반권자입니다. 4번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위반하고 결정 고시하면 직접 고시하는 것이지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타당성 금토로서 특광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금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번은 협의에 관한 사항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협의에 관한 문제로서 그냥 지나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면 같이 모르는 걸로. 나는 꼭 알아야 된다면 혼자서 열심히 풀도록 해주십니다. 17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2번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 앞에 국가계획 들어가면 국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이 나오면 19번 틀린 지문으로 우리 시험은 출제 경향이 이렇습니다.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 지문입니다. 가끔은 맞죠. 그 가끔을 잘 정리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입니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정도면 고시 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고시 한 날 다음 날에 한 말 들어가는 거 아니죠. 18번입니다. 지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고시엔 지정도면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동 고시 한 날부터 30일 내 신청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있거든요.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바로 지형도면과 같은 개념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 효력은 일반 구민에 대한 직접 구성이 발생합니다. 10년 전에 결정된 내용도
50년에 결정한 내용도 언제든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 제한 있다 없다. 기간 제한 없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 틀린 것으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인데 우리가 앞서 함께 보셨던 것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을 시가지 조성 사업,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다틀리다.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응용에서 이런 말 나오면 예,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만드는 게 도시개발법에서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고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단지 조성 사업도 도시 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그거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란 말 대신 뭐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것으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그에 관한 사항도 각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대상은 특광 시군 말하는데 도시군은 특광 시군이지 않습니까? 생략하는 도시는 있다 없다. 없고 인접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데 무엇 거쳐야 된다? 협의. 그래서 대상은 특광 시군이지만 예외적으로 생략하는 법은 없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생략하는 도시는 없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인데 도시군관리계획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뭐만 하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나는 위반권자 잘 알고 있다. 원칙 특광시군 예외국도 계급순으로 아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그리고 결정권자는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시장, 군수는 딱 하나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장, 군수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해 놓으시고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도가 위반한 사항은 국도가 직접 결정하고 특광이 위반한 사항은 특광이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항은 도지사가 대도시장이 위반한 것은 대도시장이 그래서 결정권자는 계급순으로 하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입니다.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여기는 시장 군수 끝나고 여기는 대도시장 끝나기 때문에 위반권자 결정권자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반권자 결정권자는 모두 행정청으로서 비행정청은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게 되면 기지 3대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기는 국군을 제외한 면적 5분의 4,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자계생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주는 계획관리지역이죠. 그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일 것. 위반 제한하게 되면 45일 내 위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출제했는데 아직 작년에 개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시험에 다 안 냈거든요. 그래서 만 이상 3만 미만이란 말과 자계생이란 말 주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각각 다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해주시는 게 1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계략적인 사항 살펴보셨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 등은 생략?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생략과 관련되어 기조사 판경도 토체 대타 12 나도 해란 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 살펴보게 되면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자주 시험에 내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하나 보셨는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심의하게 되었을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 심의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들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건축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건축위원회 심의 공동으로 실시한다라.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효력 발생은 지원은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은 이반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 하게 됩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기득권 보호 기억나십니까? 하던 거 계속 공사할 수 있죠. 시가 조정구역의 경우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것. 여기에서 보통 두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래도 봤던 기억은 있어야 되고 만약 없다고 하면 나중에 한 장짜리 보시면서 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제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나갑니다. 나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학습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죠. 정해진 거 없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용도 지구는 기능 증진입니다. 내가 커피에 설탕 타 드시게 되면 설탕물 먹는 것입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란 이미 작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용도 지구입니다. 그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용도 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권자이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서울시장이 이번에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 원칙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장이. 그리고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유보기간 기억나십니까? 네, 그건 다음에 하십니다. 대신 지금 문제되는 것은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도시 자연공원구역 신규 지정과 관련되어 그게 시사성 있는 문제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봐놓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두 문제 출제입니다. 두 문제 출제하게 되면 항상 용도 지역을 지정할 대상 어딘지 지정하게 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한 목적은 공익 목적으로 지정했거든요. 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우리는 뭐라 한다? 행위 제한이라 하고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함으로써 행위 제한이 나옵니다. 올해 행위 제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제발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뭐 나온다? 건축 제한 당연히 나올 것 같다. 작년에 용적률 냈거든요. 건폐율 아니면 건축 제한. 그래서 나는 건축 제한과 관련된 6개 잘 기억한다? 모른다.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모른다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용도 지역 지정 대상을 정해놓고 있는데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용도 지역 중에 주상 공록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경우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개정되었는데
그리고 이 조례로 세분된 용도 지역은 국장을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예외 중에 하나 보신 겁니다. 조례로 세분된 용도 지역 주상 공록을 세분했다고 하면 그거는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 공유수면 기억나십니까? 요탄 용도 지역과 지정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없이 매립 구역의 준공 인가할 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반. 고시는 따로 해야 되죠. 반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으로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되죠. 나는 공유수면 잘 모른다. 바다 간척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전, 산, 택. 친구 이름 기억나시죠? 전, 산, 택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것 기억해 주시는 것. 그래서 비도시적이 도시적 되는 것과 관리 지역이 농림적으로 바뀌는 것. 관리 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적으로 바뀌는 것. 관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산림의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봤던 기억? 난다. 그래서 어차피 대상 절차 행위자 세 곳 중에 두 개가 늘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바로 함께 보십니다. 예, 1번입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공동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 보면 전용 주거 지역입니까? 일반 주거 지역입니까? 일반 주거 지역. 죄송합니다. 전용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이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보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 그거 챙기는 게 일입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와 관련되어 광해 단독대 만드는 곳이 있고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대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해 단독대 만들게 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아파트 만드는 곳이라면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1번 되신 겁니다. 2번 그냥 지나갑니다. 3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설명이겠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의 설명이겠습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면 비도시지역이란 이야기거든요. 그곳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의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재미로 보십니다.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이곳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에 현재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거나 보전산지가 있다고 하면 걔가 농림지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5번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곳 주상 공록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있는데 만약 조례로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추가 세분했다고 하면 이거 조례로 세분한 것이거든요. 그걸 결정한 자는
족장 빠진 지도지사 대표시장.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장은 그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 빠진 조례로 세분된, 추가 세분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지사 대표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올해 꼭 한번 봐야 될 지문입니다. 2번 찾았습니다.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 쓰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가로 속에 바다 추천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추천했습니다.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 추천했습니다.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바다인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에 대한 매립 준공 인가일날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고시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인 간척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 인가에 관한 절차를 거칠 뿐 고시하는 절차 없거든요. 그러면 준공 인가일에는 같은 절차인 이웃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본 의지하지 고시는 따로 처리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릴 것은 매립 준공인 갈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보면 틀린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다란 말 보게 되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 갈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란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3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른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절차 생략한다, 생략 안 한다. 생략 안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나는 전산택이라는 말 잘 기억하고 있다. 그 중에 항만구역 나오게 되면 도시지역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공유수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도시지역. 그럴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 본다. 5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2번은 한번 확인만 해놓으시는데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국장, 시도이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시,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만 결정권자이시,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아닙니다. 이거 다 알고 있으신 거죠. 하등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유수면 바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매립제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같은 줄 쳐놓습니다.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한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결정하여야 한다.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야 되죠. 도심 관리 계획으로 위반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답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공유수 매립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로 결정 구역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 산택 잘 기억한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농공단지는 의제 대상이다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이지 농공단지를 포함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번 어항구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공유수면 앞에는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도시죠. 그러면 어항구역으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지정구역된 지역은 도시역으로 본다. 공유수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도시역.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리고 3은 지금 생각하지 마십시오. 3은 지금 생각하지 마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항만구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항구역, 항만구역 나오면 공유수면 앞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도시죠. 5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유된 지역. 전 산택 잘 기억한다? 예,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는 겁니다. 5번 6번은 5번 같은 경우는 4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끝에 없다 나오면 틀린 질문. 용도지역은 중복지정한다 못한다. 지역지역은 중복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 도시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리고 5번 보시면 준산업단지로 지정 고유된 지역.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만 존재할 뿐 준산업단지 있다 없다. 준산업단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약집 잠깐 봐놓습니다. 요약집 20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과 관련된 지정대상 찾으셨죠. 그중에 전용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하나 확인하시고 일반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보시는데 저층주택이란 말 나오게 되면 1종, 중층주택이란 말 나오게 되면 2종, 중고층주택이란 말 나오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 각각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보시는데 전일준이죠. 특별히 경공업이란 말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입니다. 환경 제외하지 않는 공업 배치란 말 보게 되면 일반 공업적, 공예 공장 이야기 나오면 전용 공업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연 녹지 지역을 보실 수 있는데 제한적 개발 허용되는 지역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 생산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한다.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 제한적 개발이란 말 보게 되면 자연 녹지 지역이고 개발을 유보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생산 녹지 지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면 2번 조례 찾으셨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주상 공록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 찾았습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도시군 관리 계획 용도 지역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대도시장으로 끝나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시장 분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장, 지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리고 예외 찾으시면서 공유수면 매립 저는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 지정 의제 보시니 갑은 도시적 의제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정 고시 추천했습니다. 지정만 된 것입니까? 고시까지 된 것입니까? 고시까지 되었다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만이 아니라 뭐까지? 고시까지. 1번, 2번 묶여져 있으시죠? 항만구역, 어항구역 보게 되면 공유수면 앞에는 항상
도시지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바다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 고깃배가 들어오는 어항 만들거나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항만 만들고자 한다면 이 바다에 뭔가 개발사업 해야 되거든요. 부두시설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다는 원래 개발하는 곳입니까? 개발 못하는 곳입니까? 개발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두를 바다에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두 만들고자 한다면 이 바다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의 지정대상은 땅이다, 바다이다.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공유수면이거든요. 이 공유수면이 땅에 이미 도시적으로 지정된 곳에 붙어있는 곳, 연접해 있는 바다라고 하면 걔는 바다이지만 뭘로 보자?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꼭 봐주실 것은 항만구역, 어항구역 보게 되면 항상 공유수면 나오거든요. 그 공유수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도시지역에. 바다와 땅은 항상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산택이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 비도시역에 전산택이 지정되게 되면 그 순간 도시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이거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수력발전소가 지정되게 되면 도시로 이제지질 않습니다. 수력발전소라고 하면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댐에는 물을 가둬주지 않습니까? 그 물을 법에서는 수자원이라 표현합니다. 수자원 보호하는 곳이라고 하면 수산자원 육성하는 곳이라고 하면 걔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대상이지 도시역으로 이제되는 것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산은 산업단지를 말하는데 그 산업단지를 약칭해서 산단이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 고유되게 되면 공장만 만들겠습니까? 아파트단지도 함께 만들겠습니까? 나는 판교라는 곳 들어본 적은 있다? 판교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테크노밸리란 말 붙여주더라고요. 테크노밸리란 말 붙여주게 된다면 걔가 대표적인 도시첨단산업단지인데 나중에 청주에 오창치고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용인에 거기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은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쪽은 좀 일반 공업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판교가 있다고 하면 걔가 대표적인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저 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매매 등의 방법으로 땅을 사들이겠습니까? 강제 수용하겠습니까? 강제 수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있는 시장님이 생기시면 요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에 자연 따시고 한 10년 정도 이 바닥에서 열심히 잘 활동하시면 지방의회 의원 정도는 한번 하실 수 있고 지금 지방의원보다 내가 이렇게 법을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보다 더 유능하게 활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매매 등의 방법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용하는 대상이 일반 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나 국유지 대상으로 하면 누가 원망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예. 한번 작업을 꼭 그리고 꼭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택지 개발 지구 지정 고유되면 얘는 공동택 만드는 땅이거든요. 이 땅은 뭐 하는 곳이다? 이 땅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만들거나 택지 개발 지구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수용할 땅이고 그 땅은 바로 무엇으로 본다? 도시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니 관리지역이란 말 찾으셨죠? 저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 찾았습니다. 된 경우에는 농림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고유되면 고유된 것으로 의제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답은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면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보전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부탁드릴 것은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이게 시험 나올 거거든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조례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누가 결정하는지 그거 잡아주시는 게 늘상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공유선 매립과 관련되어서는 매립구역과 인접한 용도지역의 지역 목적이 같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만들기 위해 매립했거든요. 새만금 간척사업이 산업단지 만들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에 연접해 있다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얘는 공장 만드는 땅이고 얘는 주택가이거든요. 의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이 같아야 되지. 공업지역 도시지역이고 주거지역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아, 주거지역하고 공장하고는 판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표정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저는 믿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4번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다음 주에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6번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6번까지 하셨죠? 예, 7번부터는 행위 제한에 관한 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다음 주에 열심히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까지 쭉 하게 될 겁니다. 능력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이 되시면 73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나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싶으시면 82페이지까지 풀어보시는 다음 주에 그렇게 나갈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